강혜정 씨 그리고 김준성 감독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먼저 대기업 비리고발 전문 기자 대호역의 고수 씨께서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영화 루시드 드림의 주연 배우 고수 씨께서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대기업 비리고발 전문 기자 대호역의 고수 씨 계속해서 대호를 돕는 베테랑 형사 방석역의 설경구 씨 모시겠습니다. 설경구 씨께서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루시드 드림을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 소현역의 강혜정 씨입니다. 강혜정 씨께서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아낌없는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루시드 드림을 연출하신 김준성 감독님이십니다. 김준성 감독님께서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네, 네 분. 먼저 우리 취재진분들께 단체로 인사드리고 네,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드림의 주역들입니다. 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많은 취재진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김준성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루시드 드림 연출한 김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수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수입니다. 네, 설경구 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설경구입니다. 네, 강혜정 씨. 네, 루시드 드림의 소연 역할 맡은 강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영화를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기 직전에 네 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작 보고회 때 편안한 이야기, 또 진솔한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네 분께 박수를 부탁드려도 좋을까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가 네 분 모시기 전에 몇 가지 영상을 만나봤습니다. 기존의 스릴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단 첫 장편 연출작이시고 개봉을 앞둔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첫 네. 아, 죄송합니다. 첫 장편 연출작이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네. 네. 첫 영화고요. 첫 영화인데 어쨌든 좋은 선배님들이랑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반 작업도 올해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게 설레이고요. 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봉을 앞두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을 감독님께서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근데 외모가 정말 훈훈하시네요. 배우분들 못지않게 좋습니다. 배우분들께는 당연히 캐릭터 이야기 먼저 좀 부탁드려볼게요. 고수 씨 어떤 캐릭터 맡으셨는지요? 네. 저는 대기업 고발 전문 비리를 고발하는 비리 고발 네. 기자 역할 대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그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루시드 드림이라는 걸 알게 되고 네. 그 루시드 드림을 통해서 그 법인을 쫓아가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네, 처음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바로 결정을 하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소감이 당시에? 네,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굉장히 가볍게 SF 책 있는 것처럼 네. 술술술술 이렇게 넘어갔어요. 마지막에 다 보고 나서는 그냥 뭔가 초조하고 좀 손이 이렇게 땀이 나고 그 속에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예예. 예. 네. 그래서 정말 그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너무나 하고 싶다고 네. 말씀을 드렸죠. 좋습니다. 대호 역할과 함께 자세한 또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으셨을 때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요. 설경구 씨 어떤 캐릭터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그 고수 씨가 그 3년 전에 아이가 납치를 당하는데 그 사건을 담당한 형사 역을 맡았습니다. 네, 3년이 지난 후에도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또 위에서는 또 미제로 넘기라고 하는데도 예. 이 사건의 애착을 느끼던 와중에 예, 고수 씨가 루시드 드림을 통해서 납치자의
어떤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네. 다시 제 조사를 하게 되는 형사역입니다. 예. 그렇군요. 두 분의 호흡이 기대가 되는데 역시 설경구 씨도 시나리오 받으시고 어떤 소감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네, 그 뭐 수사 뭐 기법은 아니지만 뭐 요새 뭐 체면술을 통해서도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꿈속에서 어떤 단서를 찾는다는 뭐 한국말로 자각몽이기도 하는데 네. 그런 발상 자체가 재밌었고 또 감독님 되게 젊으세요. 네. 좀 나이 드신 분이 이봉을 이 작품으로 했으면 제가 안 하려고 했을 텐데 젊으셔서 뭔가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안 해봤던 장르 같아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강혜정 씨도 역할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역할 맡으셨죠? 아, 저는 극 중에 대호 역할을 맡은 고수 선배님의 친구이자 네. 그리고 정신과 의사 역할이었고요. 네. 루시드 드림을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최고 권위자 역할이었죠. 그렇군요. 네. 이 두 분의 어떤 그 사건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역할을 맡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강혜정 씨도 시나리오 조금 받으시고 참 참신했다는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자각몽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 루시드 드림이라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도 좀 들었었는데 네. 이게 읽다 보니까 루시드 드림이라는 그 꿈 자체를 연구하는 자료들을 많이 주셨어요. 예. 그걸 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자면서 한 번쯤 겪어봤을 수도 있을 맞아요. 법한 일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수사기법에 활용이 되고 그게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잘 표현되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